자, 이번 시간에 1강 우편 상식 관련된 내용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편물에 대한 규격이 나오는데요. 국내 우편에 있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 갖다 여기다가 제시해놨습니다. 우선 이제 통상 우편물 규격 봉함이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이 내용 중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두께의 내용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규격 위반 시 규격 외 요금에 대한 징수가 일어났는데, 그와 관련했을 때요 사항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로 해서 최대가 5mm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세로와 가로 관련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께 정도로 해서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세로하고 가로, 여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두께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규격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국내와 국제 관련했을 때 차이점들도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 봉함 관련했을 때는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보시면은 최소 90에 최대 130mm,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고 돼 있고요. 가로에 보시면 최소가 140mm, 최대가 235mm라고 돼 있죠. 따라서 지금 여기가 세로고요. 이쪽이 가로다라고 한다면 90에 130, 여기에서는 140에서 235다라고 했었거든요. 숫자를 갖다 1, 2, 3, 4, 5, 0 이렇게 해서 반영하시면은 140을 지웠을 때 235가 남는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가 235 내용 갖다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얘네들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는 얼마다라고 하면 90에 140, 그 다음에 최대는 얼마냐라고 하면 130에 235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가시면 이제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규격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미하는 바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세로, 뒤에 나와 있는 게 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의 봉함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세로와 가로 관련했을 때 각각 최소, 최대를 갖다 제시했지만 얘를 묶어가지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라고 하면 국제 우편에 가시면 여기에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라벨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 라벨 규격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와 최대 규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90에 14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35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140이 들어가 있어요. 140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내용상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 자, 요거 IBRS, EMS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비교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우편연수의 규격요건이라고 해서 최소, 최대 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에는 플러스 30씩 하시면 됩니다. 최소 90에다가 30 더하면 120, 여기에다가 30 더하면 170. 물론 허용 오차는 위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종일 갖다 살펴보시면 신문 형태 전기 간행 물용으로 해서 세로가 70mm 이상, 가로는 최소 90mm에서 최대 235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통상 우편물 최대 부피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 등의 의사 전달물 통화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해서 90cm, 원통형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을 합해서 1m. 다만 가로 세로 어느 쪽이나 60cm를 갖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물론 여기서는 가로 세로만 등장했지만 사실상 의미하는 바는 가로 세로 두께까지 다 포함해서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각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35cm 미만, 원통형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서적, 달력, 다이어리 관련했을 때는 이때 여기에 범위가 확대됩니다. 얼마까지 확대되느냐? 원통형과 그 외 나머지 사항에서는 약간 차이를 두고 있어요. 원통형은 1m까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90cm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적 관련했을 때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서신의 제외 대상, 그 다음에 의사 전달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구분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통상 우편물 최대 부피에서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얘가 원칙적인 분류상 의사 전달물이 맞긴 하지만 실무상 얘를 갖다가 보내는 데 있어서는 소형 포장 우편물로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과 달력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국제 우편에 있어서 EMS가 있잖아요. EMS는 다시 서류와 비서류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적과 달력이 분류상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서적과 달력은 여기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비서류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 관련해서 접수 가능한 물품이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서적과 달력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밑에 통상 우편물 최소 부피라고 해서 평면의 길이가 14, 너비가 9cm. 원통형 관련했을 때 보시면 얘네 둘을 더하면 23인데 길이가 14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포품별 최대 부피라고 보시면은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해서 160. 어느 변이나 1m를 갖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한번 요 내용을 갖다가 전체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험을 좀 대비한다라고 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 한번 나오고 이후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런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갖다가 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꼭 한번 시험 전에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소포편별 최소 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을 합해서 35cm. 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얘도 35cm, 그 다음에 지름에 있어서는 3.5cm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국제우편을 갖다가 살펴보시면은 시각장애인이 우편물의 상징이라고 해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재 본문 안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기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상징물 관련했을 때 크기가 52에다가 65mm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운송장을 갖다 살펴보시면 90에 140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로고 이게 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90에 140mm 이상일 것. 여기서의 허용 오차는 2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국내 우편에서 규격 요건이라고 해서 내용을 갖다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봉함하고 우편 엽서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우편에 와서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2mm, 2m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갖다가 좀 봐주시고요. 항공 서관 관련했을 때 여기서 최대가 110에 220 이렇게 돼 있고 최소가 90에 140mm라고 돼 있습니다. 즉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운송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항공 서관에 있어서 최소 규격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K-Packet 관련된 내용 보시면 제한 규격에 있어서 최대 길이가 60cm입니다. 가로와 세로 높이를 더했을 때 90cm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디서 봤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국내에 있어서 통상 우편물에 대한 내용 살펴봤잖아요. 그때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라고 해서 설명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그때는 가로, 세로 두께 해서 90cm, 그리고 거기에 뭐 가로, 세로 관련해가지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과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것이죠. 이어서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라벨 규격에 보시면은 최소가 90에 140, 그 다음에 최대가 이 앞에가 140에 235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의 굵기, 길이, 두 선의 인접변의 간격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해외 전자상 거래 반품 서비스 라벨을 보시면 여기쯤에 이렇게 해서 두 줄이 거져 있어요. 그 안에 대문자로 해서 뭔가 이렇게 막 적혀 있죠. 그때 말하는 여기에 선의 굵기, 그 다음에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인접변의 간격,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각각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400cm 초과하면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길이에 있어서는 274cm 이하, 둘레는 300cm가 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UPS 측에 연락한 후에 접수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내용 보시면 이제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와 둘레의 합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왜냐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우편물을 갖다 보낸다라고 하면 이게 가로,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지 둘레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가장 긴 변을 갖다가 높이로 해서 간주해서 한다라는 거죠. 내용 보실 때 얘네 둘의 합에 대해서 400cm를 초과하면 안 되고 최대 길이 관련했을 때 274cm 이하, 그리고 2023년 우금자료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둘레가 300cm가 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연락한 후에 접수하라라고 내용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편물의 중량 관련했을 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국내 우편에 있어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갖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중량에 따라서 이하냐 초과냐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시험 문제 관련했을 때 여기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여기에 설명을 갖다가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통상 관련했을 때는 2kg, 소포 20kg 관련했을 때 기준점을 잡고 이하냐 초과냐 해가지고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통상 우편물 규격 요건이라고 해서 최소가 3, 그 다음에 최대가 50g이라고 했으니까 봐주시고요. 주의하실 것은 통상 우편물 최대 무게에 있어서는 6,000g까지로 해서 확대가 되죠. 그거는 규격뿐만 아니라 규격 외까지 해서 다 고려한다라고 하면 6,000g까지로 해서 확대가 되는 거죠. 우편엽서 규격에서는 최소가 2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의 무게를 보시면은 2g에서 최대 6,000g까지 해서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때 왜 2g으로 되어 있냐 하면 우편엽서의 규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만 세로 크기가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갖다 넘는 경우에는 최소 4g에서 최대 5g으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보시면 최소 중량이 2에서 4g으로 해서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 110mm를 넘거나 가로 크기가 153mm를 갖다 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최소 중량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넘거나. 우리가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뭐뭐 넘거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신 위탁이 가능한 우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중량이 350g 넘거나 그 다음에 기본 통상 우편요금 여기에 10배 이상 10배 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서신의 위탁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위탁 불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권장 요건에 보시면 지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게 제곱미터당 70g 이상. 초소형 소포 관련했을 때 중량이 1kg 이하, 크기는 50cm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봐주세요. 이어서 통상 우편물 최대 무게라고 해서 최소 2g에서 최대 6,000g까지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단 이하라고 해서 전기간음을 서적 달력 다이얼에서 요금 감액 받는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었죠. 요금 감액을 갖다가 받는 것과 요금 감액을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중량이 여기는 1200g, 여기는 800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서달다라고 했었죠. 서달다.
그런데 이 앞에 얘는 뭐예요? 전기 간행물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밑에는 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포폐물의 최대 무게라고 해서 30kg 이내에 한다라고 돼 있어요. 단 당일 특급 관련했을 때는 20kg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중량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면 통상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폐물 다시 여기서 당일 특급, 그 다음에 이길 특급, 여기서 당일 특급, 등기소포 이렇게 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면 얘 30kg, 얘도 30kg, 얘는 20kg, 얘는 30kg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서 등기소포라고 해서 30kg으로 해서 제한 중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30kg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실무상 여기에 등기소포 관련했을 때 교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내용을 갖다가 확인해보면 얘의 최대 무게는 어떻게 되냐면 취급상 30kg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중량 구간별 요금을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10kg까지는 종별 표준 요금을 갖다 적용하고 있고 100g까지 240원씩 해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춤형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100g까지 표준 요금, 그 다음에 100g마다 240원씩 추가. 배달 증명 요금 체계 관련했을 때 여기에서 5g의 일반 통상 우편 요금, 특별 송달 요금 체계에서는 25g의 규격 우편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민원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50g의 규격 요금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은 배달 증명 5g, 특별 송달 25g,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50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각각 내용 갖다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회송할 때의 취급 요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송 시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때 우편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 취급 수수료라고 해서 더해져요. 그게 발송 시의 요금이었단 말이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요금이 계산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납금액 관련했을 때 좀 연결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 전에 이제 통화등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통화등기 관련했을 때 수납금액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일반 통상 우편 요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에다가 통화 등기 관련했을 때 취급 수수료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더해서 요걸 이제 수납금액으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봉투는 별도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배달 증명 그 다음에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수납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배달 증명은 똑같아요. 일반 통상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 더하고 그 다음에 배달 증명 관련했을 때 취급 수수료를 갖다 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하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배달 증명 송달 요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요. 자, 이번에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수납금액을 갖다 계산한다라고 하면 일반 통상 우편 요금에다가 등기 취급 수수료에다가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취급 수수료가 들어간 다음에 회송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통상 기본 우편 요금 있죠? 요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편물의 중량 관련했을 때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로 해서 출제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각각 수납금액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꼭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이제 등기 관련해가지고 준등기 우편물
200g 이하의 국내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요금의 감액 대상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간행물 관련했을 때 여기 1200g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부의 간행을 갖다가 함께 넣어서 발송한다라고 하면 350g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상품 안내서 카달로그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도 1200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어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EMS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무료 발송권으로 해서 1회 10kg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외우면 되는 거죠. 2회 이상 손실 분실이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 무료 발송권 1회에 10kg까지라고 했었습니다. 전자우편 통보 서비스에 보시면 여기서는요. 제작센터로 해서 무료 등기로 해가지고 소포품을 갖다가 보내는데 무게가 제한이 이제 20k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국제우편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몇 가지 것들을 갖다 제시한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중량이 제일 큰 거 뭐냐라고 해서 물어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섣장이라고 해가지고 무게한 게 2kg, 인쇄물 5kg, 소형 포장물 관련했을 때 2kg,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관련했을 때 7kg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우편물 관련했을 때 단순히 섣장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음물이라든지 금속판까지 해가지고 포함되기 때문에 무게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에서는 제한 무게가 10에서 30kg 사이입니다. 만약에 인쇄물에 동봉하거나 첨부하여 발송한 우편물이다. 그걸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각 우편물의 무게는 2kg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이나 비우선, KP킷 관련했을 때는 전부 다 2kg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반영을 안 해놨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 사제 항공서관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의 조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시면 무게가 5g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국제소포를 갖다 살펴보시면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영유자 소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kg까지죠. 근데 얘가 10kg까지로 해서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얘를 대표자에게 발송을 한다. 분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중량이 10kg까지로 해서 발송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국제소포우편물 접수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는 100g 단위로 절상, 10g 미만 단위는 10g으로 해서 절상,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물 접수 관련했을 때 10g 단위로 해서 기재를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로 해서 기재를 하고 보험소포도 10g 단위로 해서 기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우편물 수취인 부담이라고 해서 최대 중량 50g, 해외 전자상거래 반품 서비스는 최대 2kg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의 우편물 종별에 따라서 얼마의 무게 한계가 있는지 내용 갖다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회신 우표권이라고 해서 우표료와 교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항공 보통 서장의 4지역 20g에 해당하는 우표료와 교환한다.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제한 중량이 70kg까지다. 6급 이하 관서에서는 30kg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밑에 부가 서비스 관련했을 때 고중량 서비스가 있죠.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 우편물에 대해서 제공하고요. 고중량 화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취급 무게에 있어서 70kg 초과 2000kg까지 해서 최종 무게를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중해 이상 특수 우편물은 30kg 이하로 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요금 관련했을 때 내용입니다. 국내 우편 보시면 50g까지 규격이 없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규격이 없어 관련했을 때 무게라는 것은 2g에서 5g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걔를 갖다 넘어섰다. 50g까지에 대해서는 이 450원, 450원은 규격 관련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중량 범위에 속하는 요금입니다. 자, 이어서 선택 등기 관련했을 때 2,100원, 맞춤형 계약 등기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100g 초과 100g마다 240원씩 추가되는 거. 회신 우편
1,500원, 본인 지정 배달 1,000원, 착불 배달 500원, 우편 주소 정보 제공에서 1,000원, 선납 준등기 라벨과 준등기 우편 관련했을 때 1,800원. 그 다음에 외화 등기에서는 통당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증명, 재증명, 우편 발송 서비스 관련했을 때 복사비가 장당 50원, 대봉투는 100원,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에 배달 증명 서비스는 1,600원 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로에서 출제됐던 내용이 여기에서 이 회신 우편 관련했을 때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얘 관련했을 때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금액적인 부분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교재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원 발급 수수료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5,000원. 다만 건당 5,000원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예외한다라는 것은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여기에 발급 수수료를 갖다가 집어넣고 보내고 그와 관련된 잔돈, 잔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도 거기에 봉입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모사전송 우편 서비스 관련했을 때 최초 한매는 500원, 추가 한매당 200원, 복사비 장당 5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만의 우편, 기본 이미지 외 추가 이미지를 갖다가 더 한다라고 하면 600원씩 추가되는 거, 고객 맞춤형 엽서의 교환 관련했을 때 현행 10원, 그 다음에 우체국 축하카드 상품권 동봉 서비스 관련했을 때 20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 함께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포품물 방문 접수 관련했을 때 감액, 이거는 개당 5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 국제우편 관련해가지고 내용 보시면 국제특금의 보험 취급에 있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2,800원, 그 다음에 보험가의 요거 65.34 SDR 또는 114,300원 추가할 때마다 5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의 보험료 계산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기서는 추가 배달료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EMS나 그 다음에 소포 관련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배달 통제 수수료 관련했을 때 1,500원, 보험가에 관련해가지고 보험 소포와 EMS 관련했을 때 건당 최고 한도는 700만원. 물론 이제 이게 4,000SDR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죠. 보험가에 EMS 프리미엄은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에 있어서 인쇄물은 1,100원, 엽서는 500원,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관련했을 때 통당 만원. 통당 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화 등기 관련했을 때도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회신 우편권 판매 관련했을 때 1,4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어서 국제 회신 우편권을 갖다 교환한다라고 하면 항공 보통석장 4지역 20g에 해당하는 850원짜리를 갖다 준다라는 거죠. 발송인 관세와 세금 부담 관련했을 때 25,000원, 등기 우편물, 국제 특급 우편물 서류 관련했을 때 손해배상한다라고 하면 52,500원의 범위 내에 실손액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금액적인 기준을 갖다가 살펴보십사라고 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우편랑 배달 인쇄물 관련했을 때 보시면 분실, 전부 도난, 전부 훼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62,350원 과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모모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등기 우편당 배달 인쇄물 관련했을 때 분실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슨 무슨 범위 내가 아니라 정액으로 해서 여기에 손해배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2,350원 과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보통 소포품을 국제특급 우편물 비서류 관련했을 때는 7만원에 1kg당 7,870원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어서 초특급 서비스가 나오죠. 수수료가 4,500원. EMS 방문 접수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계약 고객은 제외합니다. 계약 고객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수시 그 고객을 갖다 뜻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1회 방문 한 통당 3,000원. 추가 한 통당 1,000원인데 최대가 얼마냐면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자, 이어서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통상 우편물 중에서 발송하는 것 1,000원,
관세가 부과된 도체 우편물 관련했을 때 2,000원.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의 경우에 있어서 4,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통상 우편물 등기료가 2,800원. 외국 발송 후에 발송인의 반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편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팩스 청구하는 데 있어서 각각 여기에 1,800원, 4,8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요금까지였어요. 요금까지. 근데 원래 이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규격이라든지 중량, 요금 관련했을 때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게 꾸준하게 그래도 조금씩 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비교되는 것은 이게 동일한 우편 서비스인데 국내와 국제 관련했을 때 내용상의 전개가 약간 달라요. 뭐 거기에 있는 취급에 있어서 대상,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정리해 본다라는 것이죠. 우선 요금 별납이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는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이나 소포 우편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각각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 우편에 있어서 내용 보시면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 얘만 설명돼 있지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없는가 라고 봤더니만 여기에 국제특급과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별납에 있어서의 특별한 요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취급 기준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동일한 10통 이상의 우편물이 있는데 중량이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얘가 추가되더라도 별납으로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취급하는 데 있어서 국내는요 뭐라고 하냐면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국제우편에 있어서는 우편 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금 후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대상 우편물에서는 국내 우편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첫 번째 등장했던 내용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예예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취급의 대상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통상 우편물 및 국제 소포 우편물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상에 있어서 교재상 등장한 내용에 따르면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차이를 보인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제가 여기에 국내와 국제를 비교한 내용의 가장 기준이 되는 자료는 뭐냐라고 하면 교재예요. 교재상 문자적으로 해서 차이 나는 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이용 가능한 우체국에 보시면은 우편물을 갖다가 발송할 우체국 또는 배달 우체국이라고 하고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국제 우편에 있어서는요. 후납 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발송 우편 취급국을 포함합니다. 다만 취급국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에 취급하는 우편물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는데 등기 취급 우편물과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에만 허용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갖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이어서 요금 수취인 부담 관련했을 때 국내와 국제 우편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취급의 대상에 있어서 통상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도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우편에 있어서는 인쇄물과 엽서의 하나고 모두 다 항공으로 취급하면서 그 밖에 부가 취급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있죠. 부가 취급 불가. 발송 유효기간에 보시면은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년.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에 있어서의 얘네들은 이런 거 제한하지 않고 얘를 갖다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발송 유효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이걸로 해서 한정하겠다. 만약에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급 우체국에 보시면은 집배 우체국에 한해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여기서 내용 보시면은 뭐 계약 관련해가지고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 등기와 등기수표 관련해서는 접수책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편상식 관련해가지고 국내와 국제 규격이라든지 요금, 중량, 그 다음에 동일한 서비스 관련했을 때 국내와 국제가 어떤 차이점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혹시 만약에 이와 관련했을 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많이 산재되어 있던 그런 내용을 그냥 여기서 한때 묶어가지고 나름의 기준으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한번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편 요금 관련했을 때 감액이라든지 벌칙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